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0년이에요. 좋은 꿈들 꾸셨어요? 제가 오늘은 떡국 맛있게 끓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요. 정말 저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몇개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떡국, 미역국, 뭇국. 저는 제가 끓인 국만 먹고, 우리 찐이도 그세 가지는 엄마가 끓인 것만 먹는데요.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러 요리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블로그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비법이 거기에 없더라고요. 한 가지 비법 있는데 여러분 알려드릴게요. 양파를 넣어줘. 내 육수의 비밀은 바로 이 양파야. 양파. 제 떡국의 비밀은 바로 이 양파예요. 이 양파를 넣으면 이 국물이 정말 달라요. 제가 여지껏 뭐 많은 요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요리 블로그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이 양파 들어간 떡국은 한 번도 없었어. 제가 뭐 찾아보려면 또 어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양파는 없었습니다. 제가 찾아본 결과. 깨끗이 거품을 걷어내 줍니다. 30분 정도 끓여줘요. 저는 사실은 항상 이런 거 전날 밤에 끓여놓는 편이거든요. 왜냐하면 국물이 좀 깊은 맛이 우러날 수 있게 바로 끓여서 먹는 거보다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이국 색깔이 그냥 약간 브라운빛 날 정도로만 색깔 내게끔 간장을 사용하고요.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을 해줘요. 이국 색깔이 너무 시커매지면 또 식감이 떨어지잖아요.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. 마늘 다진 것도 넣어줍니다. 맛난다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이맛 보여주고 싶다. 이제 이렇게 하면 떡국은 거의 완성. 여기다 이제 떡을 넣고 나중에 파 썰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계란 풀어서 전 이렇게 휙 넣어주고, 그 다음에 김가루 뿌려서 먹거든요. 아무튼 이렇게 육수를 끓여놓고 내일 아침에 떡을 넣고 떡국을 끓일게요. 대충 풀어요. 완전히 깨끗하게 안 풀어요, 저는. 떡을 넣을게요. 저희 딸이 너무너무 맛있게 좋아하는 저희 떡. 자, 여기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만두를 넣겠습니다. 그리고 후추를 적당히. 맛있겠다. 맛있겠지?
저는 지단을 안 만들고 그냥 계란을 대충 풀어 넣어요. 저는 지단보다 이게 좀 저희는 좋아해요. 이제 파를 맨 마지막에 파를 넣습니다. 맛있어 보이지? 다 됐어요. 예. 다 됐어요. 진짜 맛있겠다. 됐지? 진짜 맛있겠다. 어때? 너무 맛있어. 응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쟤 잘게 잡게 되겠다, 그치? 너무 맛있다. 이 떡볶이 또 중요해. 쫄깃쫄깃. 너무 맛있어. 내 떡볶이는 어디 떡볶이보다는 제일 맛있어. 난 땀겨서 떡볶이 안 먹거든. 너? 응. 이럴 때 맛있어. 안 맛있어. 제일 맛있어.